저는 이제 태형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김태형. 김태형. 처음 코너 김태형. 자, 소개부터 해주시죠. 김태형.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뮤지컬 같은데?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아,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봉책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 첫 번째는 각자 하나씩 악기를 배워서 그 끝엔 한 곡을 완성하는 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케스트라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도 한 명 있어야 되고 뭐 하프나 더블 베이스, 플룻, 바이올린 뭐 이런 등등의 악기들로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연습은 뭐 집에서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영상 찍고 이런 걸로 해서 그 끝에는 한 곡의 완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곡 완성 중요하지. 좋다. 근데 방탄 밴드. 밴드 아니야. 진짜 오케스트라. 쓸데없지만 난 밴드 하고 싶은데. 나도. 다음은 날이 좋아지고 세상이 괜찮아지면 달방 변장 특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날이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진 줄. 변장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들키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승리인데요. 들키면 아웃이고 1등 상품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니, 상품권 or 갖고 와, 싶은 물건. 하다. 근데 이거는 약간 지금 상황이 밖에 상황이 괜찮아져야 할 수 있는 거긴 하겠네요. 근데 쫀다. 근데 이거 진짜 훌륭한데요? 에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자, 다음 거. 오케이. 어때? 이거 왜 얘기 안 했냐? 어? 괜찮을 것 같지? 나는 못 할 것 같은데? 이거 저 추가로 형이 얘기해줘요. 아니, 너한테 아이디어 줄게. 나? 아니야. 그 형 아이디어니까 형이 해야지. 어, 근데 괜찮네, 저거. 나 아, 정탁해요? 나 좋은 게 없어. 근데 태형이 형이 뭔가 추가하는 것 같던데? 네? 추가하는 것 같던데? 태형 씨 뭐 하나 추가할 거 하세요. 하시고 저 이거는 그냥 남준이가 할 거 하면 웃기겠다. 갑자기 떠오른 건데 그 저거 났잖아요. 그 제가 방탄 마을, 파란 마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수준 높은 마피아 게임이고요. 각자 역할이 주어지고 마피아도 있습니다. 주어진 사람은 그 역할에 정말 그 인생을 산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하고 좀 연기도 필요하네. 그래가지고 실제 마피아 정말 그러니까 마피아 실사판이네. 지금 정말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게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훌륭합니다.